최근 광주에서 밥 먹는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. 급합니다.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옆에 누구 목소리 들리죠? 어머니예요, 대구. 광주에 오셨어요.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. 저기 저 이분이 생신이 석가탄신일이에요. 그래서 내가 대구 갈까 계획했는데 오지 말래. 대구에 뭐 맛있는 데 없다고. 광주 영상 최근에 몇 개 음식 먹방 그걸 보시더니만 내가 가겠대 광주로.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유명하죠? 이 집. 지산동이 있어요. 자, 저 이분이. 작아요, 혹시. 그런 집 가는 거는 처음이 드시고. 우리밖에 없으시고. 남가정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. 한정식 집인데요. 동네 공기 좋지? 나무 이쁘게 갖다 놨네. 어? 월요일은 휴무네. 나무를 이쁘게 갖다 놨다 이런 거 찍으라. 예, 알겠습니다. 유튜브 올릴게. 저거 응? 나무 저거라 엄청 이쁘게 갖다 놨. 대구에서 오셨어요? 대구? 예. 오, 멀리서 오셨네. 생일이라고 오랍니다. 맛있는 거 사서. 아. 예, 이런 분위기입니다. 오, 조명 좋아, 좋아. 아, 상 엄청납니다. 뭐, 상장, 상장, 표창장. 와. 와, 몇 개야? 어머, 뭐 뒤에 또 있네? 중요한 거, 이거? 기능장. 훈장? 기능장. 아, 기능장. 아. 명인. 명인. 신지식이. 와, 또 훈장 받았어, 훈장. 와. 뿌듯하시겠다. 야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래야 돼요. 이거 또 있네? 수시로 눌러야지. 잠깐만, 이거 뭐야? 또 있어. 좋아요 수시로 눌러야지. 야, 메뉴가 이렇습니다. 저희는 남가정 기본 한정식. 생일 축하합니다. 근데 머리가 스타일이 뭐 핸드볼 선수 같아. 네, 짧은 게 좋은데. 예전부터 쇼컷 좋아했어요. 하나는 수정과고요. 하나는 쇠비름. 쇠비름이래요. 쇠비름. 매일자 같은데? 이 쇠비름이. 뭐야? 쇠비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? 인터넷을 치시면은 개에서 찾는. 아, 어떻게 말씀하세요? 이게 뭐 풀이에요? 네, 잡초. 여기 그런데 그냥 잡초예요? 이분이 밖에서 시골에서 얘기하면 잡초지. 잡초에 근데 이 잡초가 뭐 되지? 쇠비름 나물이 얼마나 맛있는데요? 그럼 여기에서 단맛이 나요? 이런 나물 얼마 맛이 드셔보세요. 아니, 먹어봤는데 소중가보다 이게 더 달았거든요? 네. 내가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나물은 내가 왜 효소? 효소. 효소. 효소 맛. 효소 맛. 이게 나왔고요. 책임자 소스. 이거는 샐러드.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게 더 맛있다.
시마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. 베트남에서 까만 거. 뭐 그게 재료가 뭔지도 몰라. One please, Sima. I'm Korean. I guess you're Korean. 500원, 500원. 그게 시마라고 하는 거래요. 까매. 좋아해서는 3,000명씩 들어오는데 구독을 누르셔야지 촬영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지 힘들어하고. 자, 뭐 잔뜩 나왔습니다. 내가 뭔지 좋아하는 음식 많이 나왔어. 더 나올 거예요. 좀 기다려 보세요. 순두부가 보통 빨갛잖아요. 그게 아니라 조개를 넣었구나. 이게 순두부찌개인데요. 조개 넣고 끓였어요. 국물 맛이 깊어요, 이거. 아, 담백한데. 와, 순두부 이게 맛있어요. 이 집을 알게 된 계기는 착구 형 한 분이 자기 딸내미 학교가 있다고 고맙다고 저 대접한다고 여기 데리고 왔었어요. 조개 넣고 끓였는데요. 이 뭐? 나는 무침에 이게 맛있었는데. 조개국이에요, 조개국.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. 우리 보통 고추기름 풀고 맑게 끓이는데. 이렇게 나왔습니다. 반도도 그러면 이것저것 맛보고 싶잖아. 김경희씨 음식 좀 보여주시고 화면에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시청자를 위하여. 물회예요, 물회. 이 집 한번 와보세요. 이 정도 19,000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다. 잠깐만 가운데만 좀 배가 고파나 그래. 저거 보지. 음식이 더 나왔습니다. 이게 떡갈비예요, 떡갈비. 떡갈비가 지금도 꾹 피고 있어요.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됩니다. 네, 계속 꾹 피고 있어요. 밑에 화로가 있거든요. 아, 이거 더럽지 않는 거야. 다 씻고. 이건 생일인데. 두부를 많이 넣네. 두부. 두부하고 담양식 떡갈비. 물 이 많네. 맛있어. 고급 없어. 양배추도. 응? 약밥도 엄마가 잘 만든다. 닭고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? 그럼 냉채. 이 두부 해먹어 봐. 닭고기 찢어놨네. 닭가슴살 찢어놨어요. 이게 묽은 흰 국물이 맛있다. 아마 콩. 콩이나 들깨 이런 거예요. 이 집 음식 안 짜요. 짠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난 그 집 음식 짜. 새우 닮아. 새우 사람들이 좀 세게 먹잖아. 처음에 많이 뭐라 그러지? 먹은다. 중화요리집 가면. 중화요리집에 가면 있는데 물어봐. 이게 이름은 뭐죠? 까먹었다. 이거 이름 뭐라 해야? 아, 뭐 매운 잡채? 아, 매운 잡채. 맞아, 잡채 중화요리집 가면 잡채 옆에 이거 빵 주잖아. 그거예요. 고추잡채. 예예. 고추잡채. 고추잡채. 맞아. 근데 안 매워요. 안 짜고. 돼지고기. 이런 집에는 음식을 간을 최대한 있잖아. 이거 재료 맛을 살리라고. 이런 음식집이 다르다.
이 만두도 기성 만두가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, 입에서. 아, 이 집 밥은 이따 나오나? 탄수화물 안 좋아요, 아마도. 기름기가 적어요. 안 부딪게요. 고추냉채. 고추잡채. 고추잡채. 중국 음식들 부딪기잖아요. 근데 안 부딪대요. 근데 요리하는 따지 보면은 재료값이 있지. 재료값이 있잖아. 재료값에 비해가지고 제일 음식 많이, 부품하게 많이 나오는 게 중국 음식이고. 일본 요리를 하면은 제일 작게 나온다. 그래서 일본 음식이 부산.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. 생신이 계속 되고서 왔어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뭐 새로 밥이 나왔습니다. 밥 뚜껑 한번 열어봐 주세요. 굉장히 식사할 시간입니다. 밥이 조금이죠? 그리고 이 밑반찬. 네? 고등 좀 나왔다. 아니, 두툼하게 주시네. 근데 더 달라면 더 줘. 네. 만족스럽습니까? 네.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래요?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. 아, 이거 9점짜리도 있어야지. 10점. 이 식성이 되게 좋아요. 근데 입이 좀 짧아. 그러니까 안 먹는 음식도 있고 그래요. 맛없는 건 이렇게 안 먹지. 아, 입이 좀 짧아. 그 뭐 지금 이거 둘 다 탄수화물. 이게 안 먹죠. 어, 이 약밥 드시면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속이 안 좋대요 늘. 그리고 나도 탄수화물 별로 안 좋아. 이 지양해서 좋아는 하죠. 근데 제가 지금 3년 넘었어요 탄수화물 줄이는 거. 그러니까 엄마 나봐 몸 좋지. 엄마 밥은 먹어. 밤은 잘 먹지. 밤, 대추 이런 건 잘 먹지. 꼭 안 먹어. 됐다. 이건 어, 어, 이거, 이거 대추. 어, 엄마가 먹게 호박씨냐고. 그럼 이제 먹고. 약밥. 약밥입니다. 약밥도 엄마 잘 안 만든다. 응? 아, 안 달아. 안 달고 약간만 먹어봐봐. 촉촉해. 촉촉하진 않아. 약밥 달잖아요. 근데 과거에 어. 약밥은 그냥 단맛으로 먹잖아. 근데 안 달아. 까마솔탕 그런 맛이 있는데. 단맛은 엄마는 까마솔탕 갖고 이런 빛깔낸다. 대추 맛에서 나요. 그러니까 이 까만 빛깔을 까만 설탕으로 낸 게 아니라 흑설탕. 흑설탕으로 낸 게 아니라 그래, 이거. 뭐 좀 다른 재료를 써서 이렇게 갈색을 만든 것 같아요. 오, 왜 안 달지? 되게 건강한 맛인데? 한 방향이 확 나는데?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. 그 이런데 자주 다녀야지 집에서도 반찬을 잘해 먹을 수가 있어. 눈이 높아지니까. 음식 아줌마가 중국 사람인가 그래. 떡갈비. 밥 쬐끔. 밥은 거의 안 먹네. 근데 우리 김 여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탄수화물을 잘 안 먹어요. 이렇게 되면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엄청 먹어야 돼요. 저는 두부를 냉장고에 사놓고요 하루에 한 모 정도 먹어요. 그리고 저녁에 항상 고기 먹습니다. What? 지금 또 여기 다 고기예요. 사실 내 기억이 맞았어. 이 집이 하나도 안 짜요. 모든 음식이 자극적이지가 않아. 심해도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극적인 음식은 청양고추. 이게 고추 엄마 별로 좋아한다. 이게 잘 만들어요. 김경기 씨 이거 진짜 잘 만들어. 이거 손 진짜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. 이거 뭐라 그러지? 고추 절임이라고 하나? 아니 찜고추. 찜고추. 이거 잘 먹는데 고춧가루 빨리 갖고 엄마가 건강합니다. 대구집 가면요 항상 있는 반찬이 콩나물 무침이랑 시금치 무침은 항상 있어요. 거의 대구 저희 집에서는 그 두 개의 나물이 필수예요. 김치처럼. 근데 얘가 제가 버섯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온갖 버섯들. 근데 찌개 끓일 때 그냥 찌개 끓일 때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.
자기가 싫어하지. 별로 안 좋아하니까. 벌써 별로 안 좋아. 그 장비지가 키 안 하나 건강한데 뭘? 건강한 건 맞아. 진짜 맞아. 태국 가서 우리 베트남도 그렇고 팔씨름에서 저번 주에 딱 한 번 나보다 20살 어린 애한테 얘기했다니까. 그러니까 2차로 우리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내가 후일담 여행 후일담을 얘기해 줄게. 어떤 화면에서 누가 나오는데 얼굴도 안 나오고 뒷모습만 내가 찍었거든. 지금 저 뭐 먹으라고 또 뭐 만들고 계셔.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. 그 이유가 있어. 그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.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집에 가서 얘기 드릴게요. 궁금하게 말할 게야. 4개월을 살았지 외국에서. 궁금한 게 엄청 많지.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. 거의 매일. 근데 내 얼굴에 술이 적혀있어. 술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아니 술자리 술 먹는 자리 앞에 술 지나가면 완전 술 먹고 와요. 내 얼굴에 술이 적혀있나봐. 엄마 정말 술 잘 먹더라고. 아 술 먹기는 그 시간에 돌아다니지. 아니 그럼 낮에는? 낮에는 술 먹는 사람 잘 없지. 낮에 태국 아줌마 둘이서 치앙마이? 베트남 가서 살고 싶더라. 음식이 잘 먹지. 하, 음식이 진짜 로. 근데 이거는 웬만해서 맛있어요. 그러니까 고춧가루 안, 아니 빨갛지 않고. 어, 고춧가루 안 넣으면. 근데요 제가 음식 더 잘해. 태국 가서 제가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딱 끓이면 이게 투입되는 식재료의 순서가 있는데 좀 달라요 제가.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 내 것도 잘 먹고 네, 오랜만 만나면 물어볼 궁금한 게 있어. 나는 형이랑 엄마가 항상 20살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어. 19살. 왜냐하면 19에 임신을 했고 20살에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20살 차이가 났거든? 몇 년생인가 알거든? 그래서 그때 기다림 땡에서 56년생이었는데 그래 한 살 네가 잘못했지. 우리 형이 75년생이에요 그래. 그럼 19살 차이잖아. 그래. 그럼 내가 7월에 태어났으면 엄마가 18에 임신했다는 거야. 어 미성년. 나쁜 놈이지. 네. 저는 유전자가 50% 일치하는 의미야. 먹어도 먹어서 끝이 없어. 다 먹었습니다. 또 오겠습니다. 예쁘게 예쁘게 편집해서 예예 네. 예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예 고맙습니다. 정리해.